자, 어찌됐건 흔들리는 것은 주가일 뿐이고,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뿐이지, 기업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주제였고, 자, 몇 가지 기업들을 쭉 봤는데, 자, 또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 김현 매니저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비트코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게 참, 제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4만 불이 깨져가지고 또 급락하는 얘기 나오더니 어느새 또 테슬라 투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죠. 어쨌든 지금 모르겠어요. 그 오늘 주제가 저한테는 다 많이 어려운데, 빅텍도 어려웠고요. 지금 그래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오늘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이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커서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정태현 팀장님의 그 풍부한 지식과 또 경험과 할 말이.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즉석으로 막 던지는 거고, 사실 곤란하게 하려고 한 질문은 아니고, 뭐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서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다 방대하죠. 하기에는 저도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주 잠깐 다루고 뭐 준비하러 넘어가도록 하죠. 비트코인 관련주의 대표적인 것은 뭐죠? 비덴트, 우리 비덴트라든지 기술 투자. 앞쪽에서는 제이슨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은 제일 조금 핫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술 투자는 뭐또 게임 업체 지분을 투자했는데 이 지분이 이게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상대가 요즘은 보니까. 그 뭐지 비트코인 관련주가 예전에는 뭐 대장이라면 대장이 있었는데 요새는 대장이라는 게 없는 것 그런 게 같아요. 그냥 별로 없죠. 그 널뛰기식으로 그냥 하루는 비덴트, 하루는 우리 기술 제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시세 얘기하다 좀 잠시 말았는데 지금 4만 4천 불 얘기가 나오고 그 지금 4만 4천 불까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 얘기 나오게 되면 10억 불 투자 얘기 나오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하고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좀 같이 그 전체 맥락에서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조금은 비트코인이 좀 흔들게 되면은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쪽이 좀 가게 되면은 또 증시가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디지털 그렇죠. 화폐라는 모르죠.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구하는 비트코인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렇죠.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증시를 예를 들게 되면은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다라는 그게 조금 그래도 명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물론 테슬라가 1월 달에 15불 투자했던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어떤 맥락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식도 어려운데 비트코인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나 월가 머리 아프니까. 현지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그 위치가 됐을 그죠, 포지션이 지금은, 그냥 일반 누군가가 뭐 정태근 팀장이 비트코인으로 뭐 자동차를 이랬다 그러면은 별 영향이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영향이 있을 없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은 했는데 자, 좀 디테일화, 구체화시켜서 아까 우리 기술 투자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신성이엔지하고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신성이엔지가 이완근 회장 둘째 딸이 신성이엔지 이지선 대표고 막내 아들이 우리 기술 투자의 이정훈 대표예요. 그 신성이엔지가 우리 기술 투자 지분을 9% 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도 있어서 평가 차익만 해도 상당하다. 이 내용. 시장이 많이 오픈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알려드리고.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정말 그 정도면 내부자 정보 그 정보까지 알 정도로 아니, 내부자 지금부터. 정보 아니에요. 다 공시 나온 겁니다. 내부자 정보, 어휴, 위험한 얘기 내부자 나오고. 정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풀이 그냥 넓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비트코인 관련주를 이렇게 시장에다 툭 던져놓으면은 정보원들이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거 너무 참 좋은 것 팩트만 이제 같아요. 섞어가지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알, 근데 그렇죠. 이걸 알고 시장에 대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 시세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비트코인 오늘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이것도 웃긴 거고. 이게 진짜 너무 원초적인 얘기지만, 진짜 어떤 종목이든, 비트코인이든, 이거는 만지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작전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작전 세력이 어느 정도 올릴지, 걔네들만 아는 거지, 이게 얼마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오케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지 세계를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찌 보면은, 그 앵커님처럼, 이렇게, 정보원들, 데이터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니에요.
얘가 또 그 정보원들은 다 고스란히 우리 매일경제 TV 아침에 출마 오늘의 증시 시청자분들께 다 돌아가는 내용들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선의의 취지니까 오해 없으시 바라고. 자,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어떻게 준비해볼까요? 오늘은 어제와 좀 연결시켜서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그 미국 경기 부양책이 조금 그래도 이 시간 좀 우세하지 않겠는 생각했는데, 참 현대차의 주요에 대한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듯이 투심이라든지 수급 회복이 좀 필요한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급에서는 어저께 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차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가 조금은 완화가 되는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의 매도로 인해서 발생이 됐었던 투심, 그러니까 정부별 등락 현황. 이게 장중에 괜찮았다가 장 후반 가서 그냥 매도 쪽으로 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너무나 당연히 이기지만은 수급하고 그리고 투심 쪽에서 좀 점점 좀 안정을 좀 찾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을 예전에 애플카처럼 시장을 조금 그 불지를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투심이란지 매도세 진정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뭐 3,080포인트 부근을 일단은 지지를 해야 어쨌든 3,200포인트까지 반등 시도를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3,100포인트 돌파가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 자칫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꺾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밴드는 3,080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좁은 포인트로 정해놓으셨네요. 시장에서는 조금 모호하지만 뭐 3,100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3,000, 위로는 3,200. 뭐 쉬운 얘기죠. 200포인트 레인지. 그래서 3,100에서 멀어지는 3,000포인트라면 당겨놓고 3,100에서 멀어지는 위쪽에 3,200이라면 끌어내리고 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3,100이 이 만유인력에 당기는 지구의 중심처럼. 지금 어찌 보면 흐름은 횡보 박스권이라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정확하게 뭐 3,200이 저항이다. 뭐 3,1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수가 아직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물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이 박스권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와 어떤 박스권의 차이점은 이 폭이거든요. 근데 그 폭을 봤을 때 아직까지 박스권이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긴 좀 힘들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 구간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전 디테일하게 좀 좁게 보면은 일단 3,08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3,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3,080포인트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았습니다. 3,080이 만약에 이탈이 되고 깨진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뭐 우리는 항상 박스권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은 뚫리는 쪽으로 따라가자 아니에요. 밑으로 깨지는 쪽이라면은 더 부적. 그다음에 위로 돌파하는 쪽이라면은 공격적. 그래서 박스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수치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뭐 그 지수가 명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박스권이 아니고 뭐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자동차가 지금 힘이 좀 빠져버렸잖아요. 힘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현대차가 좀 증세를 보여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현대차가 비운 자리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것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제 현대 기아차가 애플과 아이카 관련된 논의를 중단했다잖아요. 논의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중단한 건데, 뭐, 완전히 이거는 없었던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지는 분명히 남겨놨고, 애플의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이게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이 진행이 됐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시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월 애플카와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1월 8일부터 나오게 되면서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7만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그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어쨌든 기대감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선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좀 뒤로 물러 뒤로 좀 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은 명절 세고 보자. 그리고 그 말씀하셨지만 어제 뭐 어떤 그 CNBC가 그, 아니다 로이터인가 로이터에서는 뭐 또 부산에 있다는 얘기나 했지만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또 다시 진행이 되고 또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까지까지. 네. 네. 하여튼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길어지면 안 돼. 저기 네. 신민영 아나운서 다리 아프니까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이 한 5분여 앞으로 다가왔고요. 정태근 팀장님, 시젠 이슈와 그다음에 네. 제약바이오를 한 개 어울러서 조금 풀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 초기였고 진단 키트가 바이오 제약 세트였던 이슈 중심이 있다. 그러면 시젠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젠의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바이오 제약 전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 진단 키트에서 코로나 치료한 지 백신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뭐 셀트리온인지 뭐 셀트리온 어떤 이슈가 발생된다면 영향이 있겠지만은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젠 자체만의 네. 이슈다 이렇게 네네, 제안을 그치. 선을 긋는군요. 네네 시젠 종목 자체의 어떤 악재로 끝이 날 것이다라고 셀트리온도 네, 서정진 회장이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국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설 이후에 설명할 거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했네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근데 항체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만 사용이 된 게 아니라 네. 기존에는 그 코로나 치료제와 이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보조제로 같이 활용이 되게 되면서 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서정진 회장이 아마 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닌가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 셀트리온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게 다음에 말씀드리게 했었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시 내용에도 좀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 끗 차이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논란이 이게 커지지 않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제가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항체 치료제냐 아니면은 기존의 항체 치료제에 가져가는 보조 치료제냐 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트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하여튼 뭐 설 네. 연휴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네네. 하겠다고 하시니 그때 또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 네. 자동차에서 IT로 네. 순환매. 이거 볼까요?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 얘기 계속 했었는데 자동차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진 않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첫 줄에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어쨌든 지금 힘이 좀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늘 IT가 대체를 해줄 것인가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그 주제가 순환매인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그 모멘텀을 받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현대차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제 개인적으로는 21선 전후의 어떤 흐름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1선 위에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세였던 금융이라든지 정유 이런 섹터들이 있고 어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21선 위에 있거든요. 그것도 반대로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선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서 이평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21선 기준에서 이 회복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21 이동 평균선을 회복시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개별 종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좀 봤을 때 바닥에서 좀 턴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부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좀 추천을 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바닥을 기었던 신규 상장주들 빅히트라든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바닥에서 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바닥에서 좀 탈출될 만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교촌 F&B 같은 종목들
어저께는 3% 강세였는데 3% 상승이었는데 보시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저께 좀 말씀드렸던 나스미디어라든지 YIK 뭐 그리고 여기다 추가시켜 보자면 신도리코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 편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 베이스로 갑니까 이제? 그렇죠. 뭐 약간 수주와 실적? 네. 방금 뭐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꺼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인 수주가 좀 기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YK도 마찬가지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또 뭐 그런 네네. 많이 이제 또 실적 어닝 시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도리코는 지금 어저께 상신전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뚜렷한 모멘텀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신도리코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계단식이라 할지 엔자인이라 할지 좀 애매한데 지금 최근 행보였다가 어저께 지금 행보 좀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종목도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 이유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종목들 말씀이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계좌 호가 들어올 수 있고 임박했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